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꼭TV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꼭꼭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토대로 가능할까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할까 1탄으로 레이저 각인기계로 달고나 뽑기가 가능할까? 이걸 진행했었고, 2탄으로 봄사탕 얼리는 게 가능할까? 그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할까 3탄으로 돌아왔는데 오늘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오늘의 하루 후데이스 하루님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이렇게 궁금증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속에는 이제 수분이라는 게 이제 가득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끓이면 그 수분이 이제 증발해가지고 이제 기화가 될 거고 고체 상태가 되면 그게 초콜릿이 될까? 궁금하구만. 바로 시작해. 구독, 좋아요, 찡긋. 자, 일단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뺏겨버릴 초코우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초코우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1리터 정도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에 180ml니까 5개 정도 넣으면 약 1리터가 되겠죠. 벌써 꾸덕한데?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이게 우유는 끓여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눌러붙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약불로 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완벽하게 졸이려면 이거 거의 1시간 졸여야 될 것 같은데? 지렸다. 좀 끓을 때까지는 안 젖어도 돼. 내가 지금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입만 벌리면 아직은 안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졌구나. 연기가 나네. 일단 끌 때까지만 불을 좀 키울게요. 끌면은 그때 중약으로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초콜릿이 얼마나 들어있지? 일단 초코 분말이 18.8%가 들어있거든요. 초콜릿 맛이 7.48%. 끓어. 그 상태로 꾸덕하게 한번 계속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우유의 인생을 담은 노래를 한 소절 만들어주세요. 꾸덕꾸덕 꾸덕꾸덕 꾸덕꾸덕. 작곡을 할 때는 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초코우유야 놀자 이 세상에 제일 가르. 이거 한번 맛 좀 볼까요? 뜨거운 초코우유는 무슨 맛일지 한번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맛이 왜 좀 약해지는 것 같지 않은가? 약간 물탄 맛 나는데? 아 근데 요 끝에 요 사이드 쪽 있죠?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기화가 돼가지고 지금 고체 상태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초콜릿 느낌이 나요. 야 근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쪼는데 혹시나 이거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어머니에게 허락받고 왔어요. 냄비 다 태워먹어가지고 혼날 수도 있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냄새는 진짜 밀크 초콜릿바 냄새가 납니다. 우유 냄새도 나고 초콜릿 냄새도 나고 초코우유 냄새가 나요. 신기하게도. 아 초코우유지. 다가서면 외롭게 해 아쉬움만 주고 뒤돌아서서 나를 다시 유혹해. 사실 이거 하면서 할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꿀TV가 음원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꿀TV의 가수 도전기 괜찮겠는데? 콘텐츠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번 증거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해야죠. 꿀TV니까 우리 꿀TV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해주는 거니까. 와 진짜 꾸덕해졌다. 지금 초콜릿 녹인 거 같지 않아요? A few moments later. 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우와 타기 직전까지 지금 끓여줬거든요. 오늘의 하루님 보고 계시죠? 이거 보세요. 우와 밀크바처럼 막 이렇게 뭐 딱딱해지거나 그러진 않고 일단은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한 초콜릿 진짜 녹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틀에다 얹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면은 딱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초코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맛이나 한번 볼까? This is 초콜릿바! 와 진짜 맛있어. 얼리면 될 것 같은데. 얼리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한번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하하하! 느낌 나죠? 이거를 얇게 펴발라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오케이. 오 이거를 냉동실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확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리. 자 초고우유로는 만들어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궁금증을 듣고 또 궁금증이 생긴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나나 우유를 계속 퍽퍽 퍽퍽 끓여주면은 바나나 초
초콜릿이 완성이 될지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우유. 흰색이네. 맞아. 바나나는 원래 하얗지. 식용색소 조금만 넣을게요. 저는 노란색을 원해서 깔끔만. 오, 그렇지. 노란색을 원했어. 자, 한번 이 친구도 열심히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나나 바나나 포테토타.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끓이고 있는 장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자,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를 지금 팔팔팔팔 끓여줬더니 지금 무상 태가 되버렸어. 약간 옥수수죽 같지 않아요? 옥수수죽? 근데 아까 초코라 다르게 약간 아직도 지금 묽어요, 살짝. 아, 이게 안 되는 건가? 이 친구도 한번 끓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잠깐만. 얼마처럼 해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자, 요렇게 자, 요 상태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어제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보내왔습니다. 오늘의 하루님께서 궁금하셨습니다. 초코우유를 계속 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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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면 결국 초코바가 될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어제 그냥 굳힐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톡톡 쳐볼까요? 딱딱한 느낌이 나네요. 딱 틀었을 때 이제 뽀도둑 하고 부서지겠죠. 과연! 말랑말랑 아니 아니야! 할 수 있어! 제가 한번 여기 테두리를 돌려가지고 뜯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들어올래! 여기서 꿉TV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과학시간. 초콜릿은 카카오 열매를 가지고 제조를 합니다. 카카오 열매를 으깨면 카카오 버터와 코코아 분말이 나오게 되는데, 초콜릿 음료를 만들 때는 너무 무겁고 포만감이 큰 코코아 버터는 분리해내고 코코아 분말만을 가지고 제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콜릿바는 초콜릿 우유와는 제조 과정이 정말 다릅니다. 코코아 분말만을 가지고 초콜릿을 굳히게 되면 녹는 점이 17도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바로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쿡TV가 만든 초콜릿처럼 바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코아 분말과 카카오 버터를 섞은 후 템퍼링이라는 초콜릿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버터는 상온에서도 녹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초콜릿이 카카오 버터 덕분에 상온인 35도에서도 녹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먹는 초콜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실험한 초코 우유인 네스퀵에는 코코아 분말만 있지 카카오 버터는 없지요. 다시 말해, 초콜릿은 그 속에 있는 버터 성분을 굳히는 것이지만 초콜릿 우유에는 버터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서 굳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 와, 근데 누텔라 같은 거 초콜릿 딱 푼 것처럼 파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별론데요? 초콜릿보다는 단맛이 좀 적습니다. 우유에 약간 비릿한 그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약간 텁텁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주 찾아먹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식감이 너무 좋다. 브라우니에서 조금 더 말랑말랑해진 그런 식감, 그런 느낌입니다. 꼬구리. 자, 그 다음은 초콜릿 우유 말고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일단 결과물을 공개합니다. 오, 약간 풀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떼보도록 할게요. 안 찍혔네. 한번 들어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와, 거의 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냄새는 바나나 우유. 냄새는 너무 좋아. 바나나 냄새가 약간 극대화된 그런 느낌이에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맛이 나지? 약간 역한 그런 바나나 냄새가 나고 우유의 비린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바나나 우유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가능할까 3탄으로 오늘의 하루님께서 달아주신 궁금증, 초코우유를 끓이고 끓이고 꾸덕하게 끓이면 밀크 초콜릿바가 될까? 아쉽게도 초콜릿바는 되진 않고 초콜릿처럼 될 순 있다. 초콜릿 우유 이외에 바나나 우유라든지 딸기 우유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갖다 버려야 돼!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저장해놨던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쿡TV가 또 선정을 해서 가능할까 4탄으로 재밌게 드라마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쿡TV는 더욱 재밌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자. 그럼 아!